LIG 손해보험 문영광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지난 OK저축은행전 올 시즌 처음으로 한 세트를 따내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승리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저 생각하셔서 좀 아쉬웠어요. 세 번째 세트 많은 득점을 앞서가는 상황에서 연속 실점을 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 이제 우리가 풀어나갈 부분인데요.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우리 선수들에게 어떤 자신감 상실보다는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는 능력을 좀 발휘해서 경기를 통한 어떤 경기력 향상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거든요. 계속 선수들 믿고 나가야죠. 네, 특히 최근 두 경기를 보면 에드가 선수가 평균 34득점을 해주면서 활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비 때마다 에드가 선수를 찾는 모습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희 팀의 공격 루트라면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에드가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김요한 선수가 좀 같이 맞불을 놔줘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균형이 맞질 않고 한쪽으로 좀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김요한 선수의 좀 분발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결국 본인이 스스로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말씀하셨듯이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 경기에서는 손현정 선수가 자기 역할을 톡톡히 해줬거든요. 오늘도 국내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어떤 점을 좀 기대하십니까? 일단은 국내 선수를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스비가 첫 번째 관건이거든요. 그렇다면 루트를 좀 다양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한 경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캡코전에서 세 번의 경기에서도 모두 리시브 불안으로 인해서 공격의 단절음을 보였거든요. 오늘은 좀 그 부분을 좀 해소를 해야만이 조금 더 쉬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홈에서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LIG 손해보험 문용관 감독 만나봤습니다. 한국전력 신영철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OK저축은행 경기 후에 하루 쉬고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선수들 컨디션은 좀 어떤가요? 네, 컨디션은 다들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 또 꼭 이겨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잘하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후반기 4라운드 들어서 아직까지는 승점을 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저희들 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희들 거를 잘 못하면서 또 범실에 오면서 이제 위기 관리 능력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LIG 손해보험을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 3라운드에서는 3-0 깔끔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블로킹과 범실에서 우위를 가져갔는데 오늘은 어떤 준비 좀 하셨습니까?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서브 잘 넣고 또 반대로 서브 캐치가 되면서 이제 준영이가 이제 공을 이제 어떻게 잘 우리 선수들한테 잘 해주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또 범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가는 게 또 오늘의 경기의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전력 신영철 감독 만나봤습니다.